증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사도록 하는 걸 신용융자라고 합니다.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실제로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증권사에서 딱 일주일만 돈을 빌려도 작게는 4%, 많게는 7% 넘게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이 무려 7.5%의 고금리를 받고 있었는데요. 3.9%인 신한금융투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더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증권과 IBK투자증권도 7% 이상 고금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기간이 늘어나면 금리도 더 올라가는데요. 통상 이 한 달 정도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8% 안팎 수준이었고 석 달 이상 투자 자금을 빌렸을 경우 무려 11%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뭐 꽤 되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까지 금리가 높은 걸까요? 네, 증권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무관하지 않아서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증권사들의 고금리 신용융자 대출을 손보겠다고 직접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15조 원 넘는 현재 이 신용융자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연 8%대 금리로 계산해도 고객들이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1조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신용융자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가상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 산정 근거를 은행권처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